나나나나나나 이 망가졌네. 완전 망가졌어. 아 이거 불 들어오면 개멋있는데. 아 헬멧 덮습니다. 장갑 덮습니다. 자켓 덮습니다. 부츠까지 덮습니다. 헬멧, 장갑, 자켓, 부츠 다 덮습니다. 땀에 젖고 더위 먹는 건다. 입천 알라라라라. 입천알 사지 말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자, 혼자에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제 주변 동료들끼리는, 동료라고 하면 뭐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뭐 같이 이제 바이크 타는 그런, 동료들끼리는 그냥 빠릿빠릿하고 뭐 이렇다는 의미로 그냥 미친년, 미친년 이렇게 불러요. 이 12천알, 그러니까 줄여서 10천알을 고민 중인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셨죠? 유튜브 보시면은 왜 다들 시청하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리뷰들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의견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야, 그리고 또 영상들이 있어야, 영상 자료들이 있어야 바이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외관부터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미리 찍어뒀는데, 자, 바이크의 모양만 봐서는 제가 주변에서 입 안 이쁘다라는 말을 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뭐 개인차가 있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F800R 9형, 저는 모양이 이쁜데 대부분 별로라고 하거나 괴이하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런 차이들이 있다는 거 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대충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더 자세한 모양은 혼다 오피셜 영상 또는 홈페이지를 이렇게 링크 걸어 드리겠습니다. 요 12000R 같은 경우는 네오 스포츠 카페 또는 네오 레트로라는 컨셉으로 나온 12000R 10000R입니다. 네오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새로운 현대적인 것을 의미하니까 카페레이서를 현대적으로 해석했다고 생각이 되지만, 어쨌거나 저에게는 그냥 새로운 디자인의 네이키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새 뭐 현대에서 전기차 만들 때 아이오닉을 뭐 포니의 감성으로 만들었다지만, 그랬다지만 뭐 그냥 그 세대가 아닌 사람들에게 또는 그 문화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냥 탈 것이 필요한 저 같은 사람들은 그 역사 같은 거 조금 신경 쓰기에는 그런 겨를이 없죠.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그냥 신차, 요번에 새로 만들어진 차, 요런 차에 불과하니까요. 여담으로 12를 명차라고 부르는 것이 어느 정도 이젠 뭐 어떻게 보면 그냥 구전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돼버렸지, 왜 명확하게 명차인지 제대로 설명해 줄 사람은 그렇게 크게 없는 것처럼, 주변에 둘러보세요. 뭐 별로 거의 없어요. 명차라고는 하지만 제가 바라보는 10000R은 그냥 신형 바이크입니다. 신형 바이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느껴졌습니다. 타고 나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혼다의 12000R. 이것도 사실은 좀 녹음을 해뒀는데, 오, 예전에 타던 차들에 비해서 바람소리, 풍절음도 많이 녹음하는 데 있어서 그런 소리도 많이, 잡소리도 많이 나고 해서 별도로 이렇게 녹음 따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첫 라이딩의 느낌은 뭐 불안하면서도 굉장히 좋았던 그 느낌적인 느낌, 뭐 굳이 점수로 따지자면 100점 만점에서 75점 정도의 긍정적인 느낌이 들었던 첫 주행이었습니다. 물론 굉장히 제 주관적인 느낌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후한 점수예요. 여담으로 1200G에서 처음 탔을 때도, 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짠, 브랜뉴 바이크 R1200GS입니다. 첫 승차에 녹화를 바로 눌렀습니다. 이거 어떻게 바꾸는 거지? 이 버튼이네. 오, 부드러워. 아, 웅장해. 승차감, 예를 들면 이제 그 충격 흡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만족했지만, 그 유명한 브렘보 브레이킹 성능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망을 가졌었습니다. 바로 직전에 F800R이나 F800GS 같은 경우는 대면 딱딱 꽂히는 느낌이었는데, 1200GS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도 앞뒤 연동 브레이크인데도 불구하고 잡으면 조금 밀린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평상시에 제가 잡는 뭐 요만큼의 느낌이 아마도 그 1200GS 같은 경우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당겨줘야 되는 그런 세팅의 문제?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밀린다고 이렇게 느껴졌나 봅니다. 그렇게 이렇게 좀 브레이킹 성능에 실망을 가졌던 그 첫 느낌처럼 100% 이 차는 내 차다라는 느낌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75점의 느낌은 무엇이었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한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 생각이 납니다. 첫째는 출력과 관계된 모드 변환, 그리고 둘째는 안전과 관련된 전자장비, 셋째는
굉장히 안정적인 엔진 필링과 배기 사운드. 첫째 항목과 둘째 항목은 따지고 보면 전자 제어 부분이라 한 번에 묶어서 말하자면 언젠가부터는 전자 장비 없는 차는 아예 시승조차도 못하는 저를 보게 되었는데, ABS 없는 바이크 타고 다니다가 돌발 상황에서 뒷바퀴가 잠겨버리는 바람에 차가 반쯤 뒷바퀴가 이렇게 밀리는 그런 것들을 운 좋게, 굉장히 운 좋게 컨트롤을 해서 딱 세워놓고 심장이 콩닥콩닥콩닥 그랬던 기억. 그 이후에는 무조건 ABS 있는 바이크를 타게 됐고, 찾게 되었다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찾게 됐고, 사계절 내내 시도 때도 없이 투어를 다니거나 업무상 지방 출장 갈 때 가는 즐거움도 느끼기 위해서 이동수단으로 바이크를 타고 이동하다 보면 겨울이나 여름 장마철에 크게 도움을 받는 그 열선 그립이라든지, 그리고 가끔씩 딱딱 터져주는 트랙션 컨트롤 같은 이런 기능들은 바이크 문화와 라이프를 즐기는 나의 성향에는 꼭 필요한 기능이었습니다. 의외로 뭐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받는 것들이 외부 온도계, 그리고 공기압 게이지, 이거 엄청 도움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방금 언급한 것들 중에는 압스랑 트랙션은 필수고,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많은 거죠. 사람 욕심이 끝이 없으니까 뭐 전자쇼바 같은 경우는 이왕이면 달려 있으면 땡큐고, 대부분의 BM 바이크는 위에 언급한 것들이 다 있죠. 기본 사양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8, 9년 동안 BMW를 못 떠났었나 봅니다. 자, 다시 주행으로 돌아와서 셋째로 만족한 안정적인 엔진 필링과 배기 사운드 부분은 늘 2기통만 타던 저한테는 마치 CB1300 슈퍼 볼드로와는 다른 순정으로도 멋진 사운드를 들려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주변 사람들은 좀 조용하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저는 딱 알맞는 사운드를 들려주더라고요. 그리고 뭐 CB1300 슈퍼 볼드로 모델은 배기 튠이 돼 있어서 엔진에서 나는 뭐 잡소리 같은 거 이렇게 자세히 들어볼 기회 없이 그냥 웅장한 배기음, 뭐 나팔처럼 이렇게 막 소리 나는 그런 소리 듣고 야, 4기통 사운드 죽인다 뭐 이런 느낌이었으니까, 따지고 보면 그냥 순수 4기통 엔진 사운드를 귀담아 들어본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부드럽습니다. 2기통이 주는 뭐 GS라든지 아니면 할리데이비슨이 주는 그런 고동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언가 이렇게 단단하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RPM의 정도와 관계없이 아이들링 때부터 뭔가 꽉 찬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2기통의 느낌은 생수병 있죠. 생수병에 한 절반 정도 물이 차 있는 상태로 이렇게 흔들면 철렁철렁철렁 하면서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는 느낌이라면, 4기통 같은 경우는 그 물통 안에 물이 정말 공기 한 방울 없이 꽉 차 있는 상태로 물을 이렇게 흔들 때 위동도 없이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요런 꽉 차 있는 느낌이 뭐랄까 묵직함 같은 게 느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유가 뭐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동안 탔던 2기통들은 무게가 이제 밑에 있고, 그 다음에 4기통은 그 바디 자체가 무게감이라고 느껴지는 게, 아마도 2기통만 타다가 갑자기 4기통을 갑자기 타니까 그런 이질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혼다가 그래서 이런 바이크인 건가, 아니면 뭐 2019년식이지만 10년 넘은 화성만 타던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름 세대를 한 두세 번 정도 뛰어넘은 바이크를 타다 보니까 이런 엔진 필링을 느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이런 잡소리 하나 없는 그런 엔진 동작 소리가 그동안 제가 봐왔던 바이크들, 그러니까 온갖 잡소리를 그냥 원래 이렇게 타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고 타는 거예요 하는 그런 느낌들과는 다르게 완전히 새로운 느낌이라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완성도가 높다고 느껴졌어요. 아, 또 하나, 워낙 제가 그동안에 무거운 바이크만 타서 그런지 가볍고 높은 자전거 타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바로 이런 식으로 타니까 앞으로 낙차할 것처럼 그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주행 때 느낀 장점으로는 처음 탔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이렇게 쭉 막혀가지고 신호대기 할 때 있잖아요. 높이는 GS하고 약간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걸음마를 하면서 발 대고 이렇게 가면은 어떻게라도 이렇게 비집고 갈 수 있을 정도, 부담 없이 이렇게 갈 수 있을 정도가 되는데, GS 같은 경우는 아, 이거 혹시 넘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좀 큰 반면에, 이거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렇게 차 막혀 있을 때 앞으로 쭉 빼려고 이렇게 나와 보니까 나와지더라니까요. 두 번째 라이딩 같은 경우는 설렘이 조금 가득한 주행이었어요.
이미 짧은 시간에 첫 번째 주행 느낌에 조금 기대감이 좀 더해져서 조금 더 빨리 장마철인데도 비만 안 오면 빨리 타고 나가고 싶어지고 막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근교의 강화 성모도로 출발했습니다. 다양한 환경의 주행 느낌을 테스트하기에는 굉장히 최적의 코스였거든요. 강화로 들어가는 길은 길도 안 좋지, 차 엄청 막히지, 그리고 또 그날 또 날씨 엄청 더웠어요. GS 타는 동안에는 그냥 공랭 엔진이라고 해도 엔진이 뜨거움을 느껴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엔진이 그냥 밖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뭐 밖으로 그냥 방열된다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 12 채널 같은 경우는 998cc 순행이었지만 굉장히 뜨끈하다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뜨겁다 뜨겁다 해도 어느 정도 참을 만한, 견딜 만한 정도였고,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공랭 할리 같은 경우는 당장 내리고 싶을 정도거든요. 뭐 계란 후라이가 될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뜨거운데, 이 순행 바이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순행, 역시 순행은 순행인가 보다 라는 느낌이었고, 다행히 가다 서다 해도 뭐 클러치 잡는 왼손 같은 경우는 케이블 방식임에도 부담이 없을 정도로 가벼운 느낌이어서 무게감도 오케이. 그리고 강화 들어가는 길에 그 굉장히 거친 노면이나 방지턱, 그리고 깨끗하지 않은 도로들, 뭐 이런 것들을 자꾸 걸러봐야 하는 것도 너무 오랜만에 네이키드를 타는 저로서는 신경 쓸 게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GS 같은 경우에 노면 안 보고 그냥 방향만 보고 가다가 포토를 만나던 아니면 뭐 방지턱을 만나던 방향이 더 중요해서 방향만 보면 그냥 그런 방지턱이나 포트홀은 그냥 무디게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요만한 돌멩이도 신경 쓰여 가지고 모든 다양한 귀찮은 일들이 생겨서 바이크의 성능과는 별개로 운전에 신경 쓸 일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은 제가 몸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알차나 리터급 네이키드처럼 저단 고 RPM을 치기에는 아직은 약간 부담스러워서 스타트한 다음에 쫓아갈 때 뭐 출발 후에는 빠르게 2단 3단 올려서 고단 저 RPM으로 다녔는데 그냥 뭐 이기통처럼 탄 거죠. 이런 구간을 이렇게 막히는 구간을 1시간 이상, 그리고 뭐 뚫려 있어도 한 10분도 채 시원하게 주행 못하는 이런 꽉 막히는 강화도를 그냥 답답하게 다니자니까 다양한 뭐랄까 불편함들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다리를 오므리고 타니까 오므리고 있는 그 골반 부분의 저림, 결림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이렇게 왔고, 오히려 12300 슈퍼볼도르로 투어 갔다 올 때 기름 떨어질 때까지 저 사실은 안 멈췄거든요. 근데 다리 저림이나 손목 부담 뭐 이런 거 전혀 없었고 확실히 다른 성향의 바이크는 뭐 이런 건가? 라고 느껴졌습니다. 예전에 리뷰에서도 언급했지만 슈퍼볼도르는 R1200R이나 RT 같은 그런 편안한 투어러 성향이라서 아마 그런 것 같고, 지금 요 12000R 같은 경우는 네오 레트로로 구분된 네이키드 10000R은 확실히 그에 비하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딱 한번 돌아올 때 ORPM 안 치고 부드럽게 쭉 당겨봤는데 속도계가 계속 올라가는 게 오히려 140, 160 넘어가니까 몸도 편해지고 바이크가 훨씬 더 안정적이 되더라고요. 물론 운동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영향을 받았겠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다 헤어지고 일행들하고 헤어지고 복귀길에는 각자 복귀라서 알아서 이렇게 왔는데 막 달린 것도 아닌데 확실히 줄 서서 쫓아가는 것보다는 손목이나 골반 결림 이런 것들이 조금 덜한 걸 보니까 저속 구간 같은 그런 그 자동차 트래픽 상황이 가장 힘들었던 최악이었던 그런 이유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연비도 한번 언급하자면 기름을 가득 주입하고 강화도 한번 다녀왔을 뿐인데 연료게이지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연비는 둘째고 투어 때 뭐 연료 공급 문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뭐 누적으로 200km를 채 못하고 주유를 해야 한다면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서 주유소를 찾는 횟수가 최소 2회 이상은 늘어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GS나 슈퍼볼도르는 20리터 정도 되고 12000R은 16리터 정도 되니까 아무래도 연비도 조금 떨어지겠죠? 좀 땡기니까. 그런 거 감안하면은 주유는 남들보다는 한두 번 정도 더 해야 되는 정도. 자, 느낌바를 대충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여럿이서 혹은 초장거리도 가봐야 되고 또 수납 공간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빵꾸가 난다거나 하면 트러블도 대처를 해야 되겠고, 그런 상황을 겪음으로 인해서
느끼는 불편함이나 뭐 해결 방법 같은 걸 좀 찾아봐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리뷰에서 하나같이 얘기하는 그런 편한 바이크의 10000R이 내가 생각하는 이 10000R이 맞나 싶은 개인적인 생각이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모양은 네이키드고 성향은 스포츠인 건가? 아니면 컨셉 그대로 그냥 카페레이서라서 스포츠 성향을 섞은 도심형 바이크라고 해석하면은 그냥 딱 맞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여행용은 아니라는 소리예요. 좀 더 네이키드스럽게 뭐 핸들을 조금 올리거나 아니면은 뭐 팔 길이에 따라서 조금 당겨준다든지 스텝을 조금 조정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편한 네이키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투어러 성향만 타다가 네이키드를 갑자기 타서 그렇다고 하실 수도 있고, 원래 이런 장르는 불편함을 그냥 감내하고 타는 거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도 이 리뷰를 위해서 그리고 이 바이크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보는 자료 영상들에는 그냥 다들 만족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명차다 뭐 기똥차다 막 이러니까 꼭 그렇지만 않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제조사가 제시한 이 멀쩡한 컨셉,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구축해낸 이 컨셉을 파괴하면서까지 내 입맛대로 차를 만들어 타는 성향도 아니고, 제가 디자인 자체도 뭐 초반에 말한 대로 뭐 엄청 이쁘다고 생각하는 그런 타입도 아니라서, 이 역시도 뭐 이걸 만든 사람이 이렇게 타라고 만들었나 보다 하고 이제 나는 좀 나하고는 잘 안 맞네, 뭐 그렇지만 좀 더 타봐야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만 더 타볼게요. 즉 누가 어떤 목적으로 타느냐 라고 한번 묻고 접근하는 게 순서일 거라는 생각과 함께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 영상 보고 저 영상 보고 하면서 이렇게 돌고 돌아서 이 제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과연 어떤 종류의 바이크 문화를 느끼기 위해서 이 CB1000R, 10000R을 선택했습니까? 그냥 즐기기 위한 펀카를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투어를 위한 건지, 여행을 위한 투어를 원한 건지, 아니면 매일매일 일하다가 저녁에 잠깐씩 한 번씩 스트레스 푸는 그런 반발을 원하는 건지, 그런 카페레이서를 원하는 건지, 피규어처럼 이제 콜렉팅을 하는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궁금증에 한번 타보고 싶은 건지, 이런 것들을 묻고 싶고요. 자기통 바이크의 매력이라는 게 상당히 크구나라는 거 정도는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일상 속에서 오토바이와 관련된 유익하고 다양한 영상들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내가 타는 바이크에 대한 제보나 소개를 하고 싶다면 이메일 또는 인스타 DM도 열려 있습니다.